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아주 조용한 방법은 유튜브에 애들에게 뭘 만들어 줄 거다? 재생목록을 만들어 줄 거다. 아주 손쉽게. 또 네, 애들이 괴물 같아 보여도 신청음악을 갖고 보면 아이들의 감성에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음악을 듣는 게 선생님들의 힐링에도 도움이 돼요. 저 지금 이거 애들이 신청한 음악인데 제가 바로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지 음악을 좋아하고 난 산에서 음악 듣는 걸 이해 못해. 또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이 이렇게 치유의 음악인데 근데 애들은 이렇게 괴물인 줄 알았는데 괴물 속에 진주가 다 있어요. 아주 뭐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비기 또 알려드릴게.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찰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을 끊임없이 관찰해. 저는 수업 아이디어가 막 굶주리고 이럴 때는요. 심지어 시험 감독 들어가서 요즘 애들은 어떤 색의 가방을 갖고 다녀. 양말은 어떤 모양일 걸 신나. 신발은 어떤 용의일 걸 신나. 끊임없이 관찰. 그리고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 페이스북을 하는 추세로 넘어가거든요. 카스 이런 데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애들 페이스북을 제가 친구의 친구를 다 친구를 맺어버려. 그럼 순식간에 다 우리 학교 애들이 저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리고서는 관찰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하고 있는 이 녀석들은 절대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도대체 애들이 이게 뭘 보냐 하면 자 단톡방을 열고 전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단톡방 그러니까 밤마다 다 만들어줘요. 왜? 만나는 수업이 편안하고 소통이 되려면 끊임없이 그런 게 돼야지. 저는 단톡방 만들어서 얘들아 반가워 오늘 만나지 오늘은 이런 수업 할 거야 미리 알려줘요.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편의로 하는 거야. 끝나고 나면 오늘 이거 했는데 한번 다시 봐줄래? 그런 무기, 단톡방도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게 이게 무슨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뭐예요? 워드 아니에요? 네, 왼쪽 위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일까? 글씨 크게 했으니까 잘 보일까? 진지하면 안 돼. 저 파워포인트 안 해요. 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파워포인트를 왜 해. 굳이 파워포인트 필요할 때면 우리 딸 알바 줘요. 대학생아. 야 한글 파일 있는데 네가 저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그럼 왜 내 돈 필요할 때니까 그 돈 주면 되지. 교사는 바쁘면 안 돼요. 교사는 애들의 영혼을 바라봐 줘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바쁘면 아이들을 바라봐 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예요? 1위였다가 얼마 전에 2위로 떨어졌지만 그게 우울한 나라예요. 지금 마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이 우울감의 치유가 이건 도구지. 뭐 인형극, 노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은 그것을 향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을 선생님들한테 기대가 엄청 커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피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데 이걸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단톡방 열고 카페도 하고 페북도 하면서 애들이 무엇이 어디 있는지 그런지 살펴봐라.
이응이은 진. 에너지. 에너지. 누가 맞추셨나요? 네. 자, 근데 저기, 자, 에너지는 드래그를 하면 답이 보여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빠졌어. 어? 왜 드래그가 안 되지? 글자색을 흰색으로 해가지고요. 누가 맞추셨어요? 아, 여기다? 내가 준비인가? 네. 준비야. 대체 싸울 뻔 했다. 에너지가 이상형이니까요.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놔두고 태연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느 날 이것들이, 죄송해요. 우리 애들이 노래방 가서 자기 세월을 보여주는 거야. 페이스북으로. 그 이것도 뭐야 또. 근데 그게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거더라고요. 생방송이야. 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좀 지만하니 집에 나가니까 애들이 페이스북으로 놀러 가서 그냥 막 노는 걸 찍네.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뭐다?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세요. 걔네들이 그렇지만한테 딱 걸려준 거야, 이것들이. 얘네들 에너지가 여기 쏠려있구나. 뭐에 쏠려있어? 라이브에 쏠리는 거야. 그래서 한 삼각대 샀지 뭐. 야, 우리도 라이브 하자, 수업. 못할 게 뭐냐? 그 수업을 다 라이브로 빡쳐버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쌩얼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맨 있어. 대담한 애들은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 가면을 산 거예요. 그 저기 그 모자이크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그 잔뜩 사다가 저 뒤에다 거울 갖다 놓고 저기 분장실이야. 니들 아주 분장하고 와. 모르는데 15분 걸려. 그거 부르는데. 그러면 나는 15분 동안 뭐해? 뭐 하긴 뭐해, 놀아야지. 삶이 그런 거예요. 날로 먹는 수업이 제일 잘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애쓰는데 시험 보면 주간 식당점 나와. 그럼 요거는 갈등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이거는 비단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시를 한 차 상급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화낼 필요도 없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 책으로 유명한 책이 질문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거절받지 말고 질문해. 그러니까 부장교 담당 선생님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누구한테 여쭤봐. 부장선생님한테 여쭤봐. 부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 교감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질문만 해. 그다음 교장 선생님도 안 된다. 그럼 너 어디? 교육지원청에 질문해. 그냥 그게 민원이야. 민원을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럼 기관이라는 게 왜 있어? 그럼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하시면 돼. 국회의원들이 언제 대정부 제안하는 거 보셨어요? 대정부 뭐 하지? 질문. 다음 도움반 아이 도움반 친구를 왜 우리만 이해하냐? 이거 상당히 이제 우울한 이야기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내가 도움반 애를 때려. 몰래 때려. 험악하게 때려. 제가 문제 딱 쳤어. 그래서 잡았지. 잡아서 사람 조사하고 왜 애를 그랬더니 내가 어이 녀석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왜 국가가 쟤네들만 위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1인당 PC 한 대씩 주고 운동기구도 주고 그리고 수혜리건 맨날 뭐 빵이나 구워먹고
역차별 한다는 얘기지. 그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얼마나 우울한 거인가. 장애 학생과 비교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시대적 우울인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어떻게냐면 도움반 아이가 이제 도움반 이렇게 또 선생님 가르치신 반에 있죠. 제가 팁을 알려드릴 게 그러면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애를 그 옆에 앉히세요. 멘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보답을 어떻게 하냐? 생활 기록부로 보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입력 권한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적어. 매달 몇 년 매달 며칠 멘티 학생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주었다. 그 교재 같으면 교재 푸는데 56쪽에서 58쪽까지 푸는데 도움을 주어. 중 이렇게. 이렇게 누가 기록하셔. 그래서 그거를 딱 과정 끝났을 때 담임선생님께 드리면 담임선생님이 적당한 그 자치적 의견 때문에 이런다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생활기록부 봉사활동보다 더 갔죠. 장애학생을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면 얘는 생활기록부를 앉아서 버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거 시켜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 멘토 아이가 멘티의 보디가드가 되더라고. 귀하신 분이야. 이분이 나를 어쩌면 대학 가는데 크게 귀여워하시더라고. 아주 소중한 친구. 역시 교사는 착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영하게. 거짓말하는 아이. 거짓말의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주셔야 돼. 근데 이런 거 애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돌아가서는 뭐 친구를 해코지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실까? 이중인격이라고 치면 안 돼. 걔네 어른도 그런데 뻔.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극하다고 보셔야 돼. 그리고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교정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요만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낚아채셔야 돼요. 그 행동 교정 딴 거 없어. 그 보세요. 누구지? 대 트레이너. 네, 저는 그 불어보고 많이 놀라요. 그 친구가 꼭 저하고 똑같아요.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들 바라보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견주라는 말 안 쓰잖아요. 혹시 보호자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굉장히 그리고 행동 교정의 원리도 똑같아요. 바람직한 행동했을 때 제일 빨리 뭘 꺼내? 다 뭘 꺼내? 먹을 거 꺼내잖아. 그게 기본. 그 간식은 뭐가 좋으냐? 보리건빵 최고예요. 마트에 가시면 세 봉에 1,000원이야. 개 사료보다도 싸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요. 보리건빵 세 봉에 1,000원. 그래서 자꾸 매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낯선 행동을 교정할 때 첫 번째 낯선 행동할 때 어떻게 하시라? 모른 척 하시고 대신에 애가 조금 그만큼이라도 변화의 빌미가 딱 있을 때 그걸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칭찬을 못 받아보는 애들은 불안해. 그런 사실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애가 그렇게 변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고마워.
그럼 그때서부터 이야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직원 보다 종합이었습니다. 싸우는 이야기,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아, 요거는 선생님들 쪽이 제가 드린 명함에 두 번째 줄에 K2P21로 끝나는 게 있죠? 명함에. 명함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네, K2P21 슬래시 하시고 119를 적으세요. 119. 선생님께서 애들의 낯선 행동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KT21/119 치시면 돼요. 거기는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했어요. 제가 20년 정도 낯선 행동 연구해온 사례가 다 거기 있습니다. 명함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가 아니네? 세 번째. 죄송합니다. KT21/119 슬래시. 네. 사정부터 읽어보시면 별의별 사례 다 있어요. 애가 수업시간에 휘파람을 부는데 어떻게 해요? 네. 휘파람을 싹 부는데 주변 동료들이 감싸고 돌아버려요. 그 선생님이 막 폭발. 그러면 애들하고 집단 싸움이 돼요. 그럴 때 노하우 다 보겠습니다. 6번 지시에 따르지 않는 아이, 당돌하게 말도 하는 아이. 요 부분은 그 노래 있죠? 네. 노래 거기에 4번입니다. 이거 전부 10곡 이거 제가 작사한 거예요. 올림픽공원 조깅하는데 50분 걸려요. 50분 동안 심심하잖아. 그래서 한 곡 한 곡 만드는 게 이렇게 됐어요. 한 100곡쯤 돼요. 4번 말 대꾸 아니요 무엇일 뿐이죠? 의견의 뿐이죠? 의견이요.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독단 사절이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전국민 캠페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애들에게 잘 쓰는 말이 말 대꾸 하지 마! 이게 심각한 여학생의 집단 문화를 낳아요. 여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집단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패거리 치고.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왜냐면 어른들이 잘못된 칭찬이 개나 써야 될 얌전하다는 말을 사람한테 쓴 거야. 사람이 얌전하면 뭐 있어 뭐. 그리고 얌전하다는 말 듣고 잘 하셨지?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자기 의사 정확히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래야 여학생들이 왕따, 전 우리 반에 여학생들이 막 따지고 그런 걸 굉장히 추워져요. 물론 가슴 아파. 아파도 받아주는 거야. 그래, 난 너같이 말하는 게 좋아.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지, 건의고. 왜 뒤에 가서 얘기해? 그거 학기초에 내가 만약에 니네들 뒷담 까면 재빨리 선생님 뒷담 까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입니다. 문화상품권 문상 만원짜리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걸리면 준다. 그 이 얘기는 뭐야? 니네도 하자. 찌질한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시죠. 말 대꾸 아니에요. 시작!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왜 이렇게 잘하셔? 답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의 명작이죠.
요거는 1318번의 파이파이브 여기 있어요. 1318 청소년 이런 문제 여기 KBT21 1318에 요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요 답도 알려드릴게요. 1번 학교폭력 예방 키트 1번 몇 번일까요? 삭제 안 됩니다. 1번 삭제 안 됐죠. 학교폭력 예방 키트 요거부터 순서가 이렇게 붙여서 합니다. 5번 삭제 안 됩니다. 2번 공정한 게임을 한 거니까 무죄다. 2번 X. 3번은 선생님들도 자녀 교육에 쓰세요. 애들이 40을 학교폭력 초등이요. 학교폭력 예방 키즈 초등이요. 아 초등이구나. 근데 제가 같이 1번 가져도 된다? 안 되지. 1318에 있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거 무시무시다. 은행에서 그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지급기 다른 한에 가는 같이 이제 싹 뺐어. 그건 사기죄. 이거는 주인 없어. 아 이거는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정답하고 해설위원회 보내드릴게요. 해설이 뒤에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뒷장에. 네, 윤장만 복사 하시라고 그랬는데 다 하셨네. 자, 네, 보시고. 제가 3번으로 넘어옵니다. 10번이 요건가요? 10번? 학교폭력 특강 오신 이거 10번 똑같아요? 네. 아니요. 넘어가시죠. 대경도면서 오케이.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좋다는 평생 갑니다. 이번 나에게 구하네요. 무엇을 빌죠? 의견이 궁금해. 3번은 상당히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누구네 엄마가 장모냐 실제로 가르쳐서. 근데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막 소문내. 그리고 누구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했어.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옮기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이고 언어폭력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애들, 모든 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대로 환해성, 아이메시지성이죠. 내 뭐가 이러네? 마음이 이러네. 아이 휴일블라고요. 5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가 된다고 공격하지만 나도 어른의 그림과 내가 겪는 싫어하는 건 집중하려도 좋아하는 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비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근데 ADHD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왜 나느냐? 친구가 얼마나 놀아주고 얼마나 더 놀아주지 않아. 왜냐면 얘랑 같이 다니면 많은 성가심이 생겨. 그러니까 안 놀아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애들이 점점 더 띄워주지 않아. 그러면 얘는 점점 더 못난 행동, 나쁜 행동, 낯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그 아이가 없을 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애들이 그 아이가 마침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나왔죠? 그럴 때 다른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걔가 ADHD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애들은 아이고 이거 아무 얘기구나. 지네도 속으로 깨달아.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거야.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고 나된 자고 공격하지 마. 난 육박 정답 통의 통 뒷담은 쓰레기 남은 쓰레기 뒷담은 공기냐 나는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 나는 쓰레기 뒷담에 화내며 나는 쓰레기 뒷담은 남겨진 쓰레기라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유신 씨?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뒷담에 대응하는 법 해가지고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남이 그냥 버리고 간 지나간 쓰레기라고. 그걸 왜 신경 써? 정말 그래서 그걸 저도 착안해서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민의 인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7번 낯선 행동에도 목적이 있더라. 다 보셨죠? 아이들이 네, 우울해서 네, 저 우울감 어린 우울감 낯선 행동의 목적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낯선 행동의 예방 본질적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ADHD 아이들과 공존하는 법이에요 모든 반에 두세 명이 있다면 모든 반에 한두 명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누구 담임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누구나 친구들도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본 적 해 그 친구가 똑같아.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뭔가 바람직하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시켜주라고. 그래야 우리가 1년 동안 하고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저 새끼 치라려 우리가 말려. 아니겠지? 네. 제가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 모든 교실에서 이거는 고등학교 이거는 8번은 송세의 아름다운 수업을 드라마로 만들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래 제가 보니까 잠자는데 보니까 애들이 슬퍼서 자더라고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송세의 아름다운 수업을 보시면 피부는 거 수업 시간에 볼펜 들고 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32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 거기인데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왜? 그때 그 아이가 자고 있었어. 왜? 알고 보니 슬퍼서 자고 있었어. 까칠한 아이 쓰라고 손가락 좀 사사건건 따져. 3월 첫날 와가지고 선생님 제 사물함 저기 장물통 저 시간장치 고장났어요 발끈 화를 내 그래서 보니까 한 7, 8개 고장났구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발끈 참아 녹화 장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나가면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교사를 의식적으로 공격할 만큼 한가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자기 범위에 빠져요. 한번 보기 봤어요. 속을 잡아뜨리려고 작심한 애를 보기 봤어요. 나는 그 아이가 자살할까 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질환을 해야 돼. 학교에 나와서 하는 질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느냐.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애들이 막 그 부욕질 토해낸 거, 우울을 토해내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슬픔이 뭐가 돼요? 도다나? 다시. 아, 진짜 다시야, 다시. 지금 그 괴로움을 겪으시는 그 아이들이에요. 판타지, 옛날에 저희 때는 무역소설을 읽었죠. 무역지를 읽었어. 걔네들이 무역지가 재밌어서 읽은 것보다 실은 마음속에 서글픔이 있을 때 딴짓하는 거. 멍 때리는 거,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친구들을, 저런 애들이 반에서 다 그 소외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저런 아이들 속은 그 저런 애들 무시하지 마라. 마지막 이거 오늘 마지막 과제입니다. 대원 대원할 때 경쟁률 매덕 3억 때리였죠. 반에서 1등 정도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내 맛이 깔지나 나도 최고 전문가.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 야, 너희가 엄마 자궁에 착상할 때 그때 몇 억 대일이야? 3억이야 3억. 너희들은 승자야 이미. 3억을 뚫고 태어났는데 너희들은 승자. 그러니까 3억 이하의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 잠깐만. 선생님은 60억, 선생님은 60억을 상대로 한다. 선생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몇 개인 줄 알아? 5,400개. 5,400개 올린 사람 지구상에 있을 것 같아? 없다고. 내가 랭킹 1위라고 조회수가 없어서 그렇지. 10번 하루 1% 목표에도 석달이 90%라 남점 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은 있나. 하루하루 가면 내 인생 만점. 자, 이제 손님들께서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선생님만의 목표를 정합니다. 저는 이 머리를 매일 아침 조깅할 때 들어요. 저는 체질이 몸이 차가워요. 발을 제 발을 제가 어떻게 자다가 이렇게 종아리에 대죠? 차가워서 깜짝 놀라요. 그렇게 몸이 차가워요. 근데 제가 작년 8월에 퇴임하면서 재작년 8월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체질을 바꿔야지. 그래서 프로젝트 도전을 한 거예요. 하루 1%씩 목표를.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에이 할 수 없다. 그럼 하루에 0.1%를 목표로 해. 그럼 몇 년이면 돼? 3년이면 돼.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조깅 시작한 지 675일째. 675. 그러니까 67.5% 된 거야. 이게 발에 대도 차갑죠. 체질을 바꾸는 이렇게 힘든 거네요. 선생님께서 오늘 저에게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거기다 선생님의 목표를 정해. 120까지 사는 건데 걸리면 하루하루 뭐뭐 하면 내 몸무엇은 만점. 요거를 작성하셔서 저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의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과제입니다. 지금 과제 다 잘 만들어보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질문은 온라인으로. 몰라요. 내 인생 만점성. 하루 1% 목표해도 석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여기 모아 있다.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저의 전부까지. 하루 이틀로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이분 별명이 이신호예요. 영어까지 이신호. 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Alright, alright, alright. 미친다, 미쳐. 아이고. 보내줬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봤을 때 여기 스티커.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애들 초등인들 거. 어, 우리 헐. 자, 휴대폰 보냈어요. 가져가세요. 페이드폰으로. 이거 애들 상품으로 쓰시는 게 좋아서. 와서 가져가세요. 페이드폰 받아가지고. 아, 바나나 그래. 네, 정리 끝나신 거죠? 네. 가져가세요. 자, 오늘 3교 시간을 무사히 잘 마치셨죠? 네. 자, 오늘 강의 다 유용하게 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3월도 한번 절반 시간이었는데 그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 활동하시는데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면서 송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 교육지원사 선생님들이 같이 강의를 받으셨는데요. 그 학부모 교육지원사 선생님들은 그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영양학과 연수를 받으시고 교육기구라든지 뭐 관광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우리 학부모 교육지원사 선생님들 많이 활용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학부모 지원센터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수 잘 활용되시길 바라면서 그 여러분 많이 또 배고프시죠? 저희가 포스터하고 음료수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 거 아닌데? 아니, 내 거 아닌데? 아니, 내 거 아닌데? 아니, 내 거 아닌데?